자기야, 크리스마스를 자기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진짜 사랑해, 자기야. 우린 언제나 평생 함께야. 아, 네, 공파님. 아, 네, 짜이님. 네, 메리 크리스마스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겟냥. 겟냥의 마지막 크리스마스 선물은 나야. 제 여자들한테 뽀뽀 받고 다녔대요. 팬들한테 주라 그랬어요. 어디서 열어를! 우리 방 와가지고 또 키키키 치는 거 보소. 존나 악질 새끼.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크리스마스 때문에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참을 수 없네요.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죠? 악녀님? 아, 저는 증인으로 소환되었고요. 아, 제가 글쎄. 진짜 저 지금 생각하니까 눈물부터. 무슨 일이죠? 자고 일어났는데 글쎄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8이파님이 저한테 뽀뽀를 좀 해봐라. 메리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에 뭐? 뽀뽀 한번 해보라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뭐? 저는 저는... 아니, 공파님, 저 눈물이 진 거예요. 저거 우는 거 맞아요? 우는 거 맞아요, 저거? 아, 원래 우실 때 저렇게 약간 분간을 못하게 우세요. 방송하시는 분이라서. 아니요, 저 저거 뭔 줄 알아요. 저 동물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지키셔야 되거든요. 저 저거 동물 말이에요? 다큐멘터리에서 봤어요. 고릴라들 배고플 때 저 소리 내요. 배가 고픈 상태가 맞기는 해요. 봐봐요, 맞잖아요. 제가 해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족같으라고 시켰어요, 다들. 그냥 엿먹인 겁니다. 존나 하기 싫을 것 같은 새끼들한테만 전화했습니다. 안 했어요, 저는. 둘 다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아, 맞아, 모임도 안 했어요, 모임도 안 했어요. 해명 끝났습니다. 그게 다예요. 진짜 그게 맞아요? 네. 아, 근데 본인한테 시키지는 않았어요. 투수들한테 선물해줘라.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투수들은 전부 다 방송을 보고 있는 이유가 당연히 여자친구거나 남자친구가 없어서. 아니 이런 말은. 아, 잠시만. 죄송합니다. 야, 너 진짜 그런 말. 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야, 사람이 그래. 아, 무슨 소리야? 아니 제가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들어봐요. 시간이 몇 시인데 이 시간에 밖에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야. 아니, 지금 시국이 어떤데? 다들 집에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커플이랑 연관이 돼? 제가 실수를 사과해.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라 어쨌든 같이 시간을 지금 당장 보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방송을 보고 있다. 솔직히 우리 방에서는 도배하지만 이 새끼들 니들 남친 여친 없잖아. 니들은 없잖아. 못 와다니잖아. 이씨. 그래서 이제 약간 최고의 선물이 어떻게 보면은 연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그 감정의 느낌이지 않을까 해서 저는 얘네들한테 뽀뽀 한번 해줬거든요. 어떤 거예요, 그냥? 재연 한번 해주시죠. 잠깐만 멈춰봐. 언니 자, 다시 하나만 생각해봐. 언니 진짜 정말 그게 맞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해줄게. 그거 브금만 하나 깔아줘. 달달하게. 나 진짜 남친 역할 해줄 테니까. 아, 달달하게? 자기야, 크리스마스 날 나랑 보내줘서 고마워. 그래도 매번 똑같은 나날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너랑 보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게 특별하게 느껴진다. 사랑해. 야! 왜? 이 얘기 고기 빼냐? 이 얘기 고기 빼냐고! 야, 저게 씨발 뽀뽀라고? 저게 뽀뽀라고? 아, 왜? 속상하다가 이 얘기 고기 껴서 고기 빼냐고! 아, 왜? 이거 맞지? 메모 좀 해둬. 니들 뽀뽀를 알아? 아니, 너는 아냐?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아니,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그게 무슨 뽀뽀예요? 그게 뽀뽀면 난 뽀뽀 안 해봤어. 난 평생 다. 아, 다들, 아니, 그럼 다들 다른 사람들은 뽀뽀 어떻게 하는데? 나도 한번 보여줘. 약간 1인 여친 시점. 아, 저 새끼 사심 채우는 거. 그러니까 그냥 음성하고 할게요.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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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저거 들어! 아 저거 들어! 아 예은씨! 아 좀 탁치세요 그냥! 눈치껏! 아 나 눈물 나! 아 나 진짜 미안하다. 야 눈물 날 뻔했네. 죄송해요. 예! 조심해주세요. 아 나 진짜 못 들을 뻔했네. 아 크리스마스인데 이렇게 같이 보내니까 진짜 진짜 좋다. 앞으로도 몇 년 동안 계속 평생 나랑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죠? 사랑해.
그래 자기야, 우리 앞으로 평생 함께 하자. 자기야, 결혼은 우리 내년 하는 거 맞지? 그래. 야, 그거 좀 나 내장이야. 내 거야, 씨발 누구세요? 내장이야. 내장이야. 미친년 아니야? 너 누구야? 야, 넌 뭐야 이 새끼야? 넌 뭐야 이 새끼야? 새끼야. 저거 나한테 한 거야, 저거. 저거 나한테 한 거야. 자기야, 자기야 선택해. 자기야 누구야? 우리 장미. 아. 나, 내 이름이 사실 장미. 나 이장미. 이미. 개명했음. 아 몰랐지? 다들 내가 오늘 개명해가지고 나 이장미. 어, 나 말해주려고 그랬는데 내가 말을 안 해줬네. 아 미안해. 아, 지렸다 지렸다. 야 이름까지 바꿀 정도면은. 진짜 순발력 개쩐다. 이게 방송 7년한 짬바지. 야 이거 지금 방송 짧게 한 거 아니야. 약간 우리 방 애들은 좀 그게 있어. 약간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서 모술들이야. 나 부끄러움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건 네가 그렇게 눈치가 없는 거 아니야? 날 준내 아니, 좋아하고 사랑하고 막 막. 아니 싫다는데 말 이렇게 쭉 못 알아먹네. 막 그거 아니야? 흑심 품고 있는데 막 도배하는 것 봐. 이거. 아유 귀엽다 귀여워 얘들아. 알았어 알았어. 니들 마음 이해해. 어 진짜 넌 사람 꼴밖에 하는데 뭐 있구나. 진짜 능력 좋은 거 같아. 어 진짜 저게 진짜 쉬운 게 아닌데. 맞아. 우리 방에서 지랄하지 말래. 지랄 너. 많이 심하시네요. 상처 받을지도. 다들 크리스마스 때 뭐 주변 사람들한테 챙겨준 것 중에 뭐 기억나는 거 뭐 그런 거 있어? 난 크리스마스 때 누가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뽀뽀랍시고 누가 막 이빨을 낀 거 막 빼는 거 그게 제일 충격적이었어. 아 그런 거 있었어? 나도 있었는데? 아 진짜 언니도 있었어? 어. 나 미친 새끼인 줄 알았다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재정상인 범주가 아니어서 그랬던 거 같아 그 사람. 어 맞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약간 생각해보면은 그 사람 좀 어디가 부족한 거 같아. 어 맞는 거 같아. 어. 아, 근데 그 사람이 그 어떤 마음으로 그걸 했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약간 좀 의미가 달라지지 않을까? 아 그 기분이 나쁘더라고 막. 그러니까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긴 해. 약간 불쾌하고 이거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어 나랑 안 놀려고 약간 그렇게 한 게 아니었을까? 언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냥 뽀뽀를 한 거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 하는데 그게 뽀뽀라면 이 사람이 그냥 모쏠 아다인 이유가 뭐 있지 않나. 아 그럼 아 맞는 거 같아. 아 맞는 거 같아. 하고 싶지 않지 그런 뽀뽀는. 와도 난 그게 뽀뽀였다면 난 태어나서 뽀뽀 한 번도 해본 적 없다고 막 말도 하고 막 그랬어. 우리 오빠가 진짜 옛날에 이빨을 쪽 빨아먹어버리겠다 막 그런 멘트를 막 하는 걸 봤었어. 이제 그때 약간 그런 게 재미 요소가 좀 있었어. 그때 시대 당시에는 애가 좀 약간 군살인가. 내가 태어나서 좀 약간 나이가 있거든. 근데 약간 이빨에 낀 고춧가루까지 빼줄 만큼 사랑한다는 의미의 혓바닥 놀림이지 않았을까? 어 샷 왜? 너무 더러운 거 아니야 그거는? 아 더러워 진짜. 약간 악어새가 너의 악어새가 되겠단 마인드. 님들 일단 저 뭐야 가볼게요. 야 끼끼야. 아 언니 안녕. 나갔어. 어 뭐지? 너는 크리스마스 날 하면 딱 이제 뭐 풀만한 썰이나 뭐 그런 건 없나? 전 남친한테 너 그때 받았던 크리스마스 선물 아직도 가지고 있어? 어? 아니요 없는데. 아 그래? 기끼야 너 그때 저번에 고백받았던 거 썰 풀어. 너 그 스트리머한테 연락 왔던 거 연락 말해 그냥. 미토끝도 없어. 야 저러다 미토끝도 없잖아 진짜. 저런 둘리 치는 데다 뭔데 말하는. 그때 그 사람한테 연락 왔었잖아 그 먹여뿐한테. 누군데? 말씀드려 방송에서 이제. 야, 나도 궁금하니까 얘기해봐. 나도 궁금하니까.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한번 봐줄게. 아 눈치껏 넘어가줄게. 아 근데 끼끼야 그때 공파도 지도 그런 적 있다면서 지 이야기를 했었잖아. 맞다. 너 그때 누구라고 그랬지? 공파야? 누구셨더라? 공파야? 그때 견자이. 막 미친놈. 방금 침대로 욕했어. 미친놈인가? 아니, 아니 내가 밑도 끝도 없이 끼끼를 갈구니까 한 소리 하냐. 왜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 왔어요? 아니 갑자기 화나네 진짜. 너 그런 건 안 해줬어 팬들한테? 1일 여친 경험 같은 거 그냥 끼끼 것도 한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럼 끼끼 거 들어야지. 아 대사 써주자. 자기야 아 잠깐만 애교 하듯이 그냥. 그래 아 나 어떻게 하지? 그냥 우리가 마이크 꺼주고 있잖아 그냥. 자기야 미안 죄송해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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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캐스팅한 사람 누구야? 어? 이거 책임 누가 질 거야 이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 이번에 연기자가 죄송합니다. 똑바로 연기를 못 하잖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좋은 영화를 만들라는 거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하자. 자 레디 해주고 하 이번에 한 번에 하자. 자기야 크리스마스를 자기랑 같이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진짜 사랑해, 자기야. 우린 언제나 평생 함께야.